연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밀당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가 봄에 한번 작정하고 찍어보려고 했던 콘텐츠가 있거든요. 바로 돌려입기 콘텐츠예요. 제가 그동안 제품들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다양하게 코디하는 거 많이 궁금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봄에 입으려고 새로 산 제품들이랑 또 기존에 있던 제품들 한번 믹스매치 해가지고 기본 베이직에다가 봄, 여름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탐스. 오늘 모든 코디를 한번 탐스 제품이랑 같이 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찰떡인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코디부터 볼게요. 이거는 엔니즈 니트 그리고 유라고 화이트 스커트. 이거 저 믿고 구매하신 분들 진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 지금도 마찬가지로 블랙이나 입고 있는데 비침 같은 거 없고 딱 지금 같은 날씨에 봄에 입기가 정말 예쁜 스커트거든요. 이거 입고 나서 사진 찍을 때마다 정보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정도 길이에 되게 자연스러운 무드의 치마 찾고 계셨으면은 저는 이거 유라고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요 엔니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클 느낌인데 니트 재질이 더운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날 풀리는 봄부터 해서 초여름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하늘색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거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렇게 코디를 하면 미니멀하면서도 살짝 페미닌한 느낌이 있고, 니트만 입기에는 계절이 살짝 쌀쌀하니까 이렇게 제가 뽕 뽑을 수 있다고 했던 이 부풀먼트 자켓을 같이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코디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디에는 이 네이비 컬러의 알파가타 멜로우를 착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어울리게 이렇게 오가프 모자를 또 꺼내봤습니다. 이거 진짜 휘뚜루 마뚜루로 되게 잘 착용하고 있어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알파가타 멜로우는 이거는 클래식한 네이비 컬러랑 되게 귀여운 마시멜로우 같은 아웃솔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미니멀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오늘 다양한 코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디에 그대로 시엔느 팬츠를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팬츠인데 기장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이거 제 친구 제 영상 보고 쇼룸 가가지고 같이 샀는데 완전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지금 계절에 딱 입어야 되는 바지입니다. 이렇게 바지 한번 바꿔 입어봤고요. 이렇게 엔니즈 니트랑 시엔느 팬츠 그리고 이거 바지랑도 마찬가지로 되게 잘 어울리죠. 진짜 휘뚜루마뚜루 호다닥 스테디하게 신고 나가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니트가 워낙에 귀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귀염귀염한 캐주얼 코디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레도 한번 써보고, 이거는 제가 더 플래닝 시절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업 많이 했던 스커트인데 이거는 네이비 컬러고요. 이거 스커트는 코튼 소재여가지고 한여름까지 입기도 안 더워요. 제가 이거 진짜 뽕 뽑아가지고 입을 정도로 진짜 작년에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디에 자켓 하나만 보여드린 건 너무 아쉬워서 봄에 빠질 수 없는 트렌치. 제가 베이지 트렌치랑은 색이 좀 잘 안 어울려서 블랙 컬러로 골라봤는데 이거 하프 기장이어가지고 치마랑 코디하는 것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끈 묶는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끈은 풀어서 착용을 할 거예요. 요 코디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나띵 리튼 티셔츠, 저 쇼룸 구경 갔다가 이거 입어보고 완전 반했잖아요. 이게 그냥 기본 티셔츠같이 생겼는데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일단 티를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베이직한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입어보니까 디테일들을 되게 귀엽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냥 티셔츠 하나만 이쁘게 입기에 딱 좋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거는 꼭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안에 이너로도 입기가 예쁘고 나띵 리튼이랑 시했는데 얘네가 되게 신기한 게 쇼룸이 진짜 이렇게 한 건물에 같이 있어요. 나띵이 위에, 이게 밑에. 그래서 한번 쇼룸 구경 가시면 한 번에 다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멜로우 진짜 잘 어울리죠? 이게 진짜 저는 스테디하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얘도 이렇게 부풀먼트 자켓이랑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가방은 카디널 레드 제품 같이 착용을 했고 베레모랑 진문 안경까지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한껏 멋쟁이가 된 기분이네요.
저의 새로운 모자는 바로 이 밀로 모자입니다. 밀로가 워낙에 모자로 유명하긴 하던데 저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직접 착용을 해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핏이 진짜 대박.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는 한 번 또 이렇게 바꿔서 코디를 해봤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니어웨어 팬츠인데 이것도 제 친구가 저 믿고 샀는데 핏 진짜 장난 아니라고 칭찬 100번 해줬거든요. 여러분, 안 쟁이고 뭐 하세요. 이거 품절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티 이렇게 집어 넣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핏에는 그냥 이렇게 좀 프리하게 편하게 빼입는 게 캐주얼해 보여서 빼입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편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을 입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미쳤다. 여러분, 제가 이 코디의 이 뉴 아우터 소개 안 해드리면 진짜 나쁜 거거든요. 매트 쇼핑몰 후기 보니까 제 이름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다들 많이 만족하신 것 같던데 제가 매트는 리뉴얼 전부터 꾸준히 이용을 하는데 여기 진짜 일반 쇼핑몰인데도 중저가 브랜드처럼 질이 되게 좋아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차콜 컬러의 아우터는 약간 박시한 보이핀 느낌이고 이렇게 무심하게 툭 걸쳐주기 되게 좋은 제품이라 최근에 조금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에 걷어서 입어주는 간지 이렇게 가방 하나 걸쳐주면 약간 이런 느낌. 정말 편한 아이템으로 코디한 건데 무심하면서도 세련됐어요. 이런 게 요즘에 멋 아닐까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오랜만에 저의 최애 브랜드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완벽히 제 취향이어가지고 프리오더를 해가지고 받아봤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의 크롭한 기장인데 또 소매 같은 거는 살짝 짧기도 하면서 퍼프 느낌도 있고 진짜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은데 페미닌하게 입기도 좋은 디자인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비스티에나 뭐 니트 조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아우터 형식으로 한번 같이 걸쳐봤습니다. 봄에 진짜 가볍게 입고 나가기 편한 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멜로우 같이 신었습니다. 진짜 휘뚜루 마뚜루 템이죠. 어디든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 컬러감도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코디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봄에 이런 컬러감 포기할 수 절대 없죠. 봄에 이렇게 화사하게 입는 거는 무조건이죠. 이거 입으려고 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여기 블라우스 살짝 잠궈주고 제가 작년 여름에 뽕을 뽑았던 이 스커트 오랜만에 꺼냈고요. 이게 이렇게 핀턱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신발은 요거. 아주 귀여운 뮬을 신었습니다. 개구리 왕발 된 것 같고 귀엽네요. 보자마자 이거 진짜 비 올 때 신으면 너무 귀엽겠다 싶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톡톡한 색감이 좀 마음에 들어서 고른 제품이에요. 이렇게 미니멀한 아이템들이랑 같이 코디를 하면 되게 톡톡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요즘 이 하늘색이랑 그레이 컬러 조합이 되게 트렌드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걸쳐봤고요. 이런 미니멀한 스타일에 믹스매치로 이런 느낌의 운동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런 미니멀 룩에다가 믹스매치로 이 뮬을 신긴 했는데 되게 톡톡해가지고 포인트 주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껴뒀다가 비 오는 계절에 한번 다시 신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가 롱한 기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크롭 블라우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엔느 팬츠랑 이 뮬을 같이 코디를 해봤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네요. 모자는 매트 사장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핏이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사실 제가 요거 아이보리 모자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슈프림 핏은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착용을 해봤어요. 되게 멋쁜 느낌. 그리고 요 나띵 니튼 티셔츠 이너를 입고 여기에 요 시아주 니트 베스트 같이 코디를 하면 이것도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얘는 진짜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완전 한여름 빼고는 그냥 레이어 해가지고 위에다가 입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나띵 니튼 시아주 시엔느 세상에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코디가 또 어딨나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베스트 하나로 이거 진짜 멋지고 귀엽고 다 하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일부러 베레모까지 써줬는데 진짜 스타일 좀 뭔가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의외로 이 뮬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조합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쟁이셨으면 좋겠는데. 이 살짝 나오는 기장과 살짝 잡은 이 베스트가 무슨 계산된 것 마냥 핏이 너무 귀엽고 예쁘게 딱 맞아요. 바지를 니어웨어 제품으로 갈아입었어요. 요것도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무드이긴 한데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코디는 항상 스테디하게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엽다. 귀여워. 그쵸? 미쳤다. 진짜 이 부풀먼트 자켓의 소화력은 대박이네요, 여러분. 와, 여기다가도 잘 어울릴지는 저도 몰랐는데 미쳤다. 존귀네요. 아, 나는 이 뮬이 이 자켓이랑 이렇게 잘 어울릴지 진짜 몰랐죠. 뭐야, 너무 귀여운데요? 대박. 그리고 지난번에 되게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페이딩 가디건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각 잡고 입어볼 건데 지금 안에 자라 기본 반팔 티셔츠 입고 이렇게 단추 3개만 잠그고 이렇게 니어웨어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그리고 신발은 깔맞춤으로 알파가타를 착용을 했습니다. 스탠다드한 핏감인데 살짝 여유가 있어가지고 되게 여리여리하게 연출하기가 좀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조금 더 스쿨룩 같은 느낌으로 코디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편한 직장인 룩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디건에는 캐주얼한 스커트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이보리 스커트 같이 한번 다시 코디를 해봤어요. 여기에 이 알파가타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톤온톤으로 컬러 조합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코디네요. 알파가타 경우에는 탐스 시그니처 디자인이어가지고 많이들 아실텐데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되게 편한 착화감이어가지고 특히 봄 여름에 되게 많이 찾게 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착용하고 뽈뽈뽈뽈 돌아다녀도 발이 너무 편한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올해 약간 이런 발레리나 느낌의 슈즈가 엄청 트렌드하다고 하잖아요. 엄청 주목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이게 촬영할 때는 생각보다 길었는데 룩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조만간 작정하고 돌려입는 컨텐츠를 가지고 올 것 같고 다음에 올 패션 영상은 원피스 셋업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하고 활력이 막 도는 계절인데 우리 함께 따뜻한 봄 같이 보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